얘기 잘 됐어요? 아유 잘 됐어 개운해. 엄마도 잘 됐어요. 엄마 꿈 꿨어요? 아유 이뻐라 아이고 귀여워. 어린이집 가야지. 얼른 어린이집 가야지. 씻고 그만 자야지. 내려놔야지.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 착하지. 아이 개운하다 그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토피를 고생했죠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거 누가 만들었을까? 그치? 누가 만들었을까? 상주로 갈까? 상주가 되겠지? 그치?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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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디야 정말 이 건물에 있다 그랬는데 정말 알 수가 없네 도무지. 뭐야 이거 야, 이거잖아 이거. 이게 그렇게 좋잖아. 여긴가 봐 피텐 가보자 들어가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대표님? 악수 어, 정말 눈물 콧물이야 정말. 네. 너무 감동적이야. 우리 애기가 밤새도록 아토피 때문에 울고 네. 막 가렵다고 긁고 그랬는데 여기 거 피텐 거 쓰고 금방 또 좋아졌잖아. 그래서 끊을 수가 없어 이 로션을.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보이세요? 네. 이거 이거 살짝 이름 주식회사 피텐. 기사는 연약하고 민감한 피부로 고생하는 대한민국의 귀여운 아기들을 위해서 너무 훌륭한 피부의 회복 제품들을 만든 바 모든 신도시 만두를 대표해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봉공만.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이다 정말. 눈물 콧물 같이 사진 찍어. 눈물 콧물. 어머 잠깐만 전화 온다 잠깐만. 네. 잠깐만요. 헬로? 스미스. 마이 베이비 스킨. 베리 굿. 오케이. 로션 체인지. 바이바이. 미안해요. 우리 영어 유치원 선생님. 선생님 스미스. 네. 애기 피부 너무 좋아졌다고. 아 진짜요? 유치원에 소문 났나 봐. 어떡해. 정말 다행이다. 우리 아이들이 바른다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만들죠. 그치 그 마음 있어야지 이런 제품 나오지. 뭐가 들어간 거야 도대체 뭐야? 이 제품 안에는 대추나무 입 추출물이라 그래서 대추나무? 항알러지에 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어쩐지 대추나무 입이 그렇게 진정 효과가 있었구나. 어쩐지 어떤 기술력이 들어갔을까 도대체.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바이오 소재팀에서 저희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이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았죠. 어쩐지 또 경기도야 또. 직접적으로 해외 분들이 우리 한국에 원하는 거는 어떤 기술력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가려움 개선 아이들 피부 개선 제품들이 아마 시리즈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네. 이러다가 분만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아 많이 벌어서 뭉축하면 안 돼요. 안 되지. 예. 우리 친한 거야. 네. 오, 정말 못 살아. 와우. 빨리 와요 진짜 빨리 와 빨리 진짜 군뱅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글쎄 내가 우리 그때 대표 언니 만났잖아 너무 부러워서 내가 진짜 잠을 못 잤다니까 지금 여기 눈에 다크서클 봐지고 화장으로 지워지지가 않아 너무 가까이 온 거야 세상에 뭐하는 짓이야 정말 됐어 일단은 지금 빨리 가야 돼 내가 본부장님한테 기술 이전 받기로 했단 말이야 정말 빨리 와요 빨리 나 간다 먼저 간다 사무실 같지 않아요? 내가 한번 들어볼게. 빨리 좀. 계세요. 본부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일찍에서부터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네. 뭘 드릴까요? 아, 제가 필요한 게 있어서 왔죠. 저기, 네네. 어, 보시고 한번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세상에 제가 1층에서부터 찾았는데 어떻게 여기 계신 거예요? 구석에 탁 숨어 계세요, 정말. 너무 찾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네. 여기가 제 사무실입니다. 그쵸, 네. 본부장님 사무실이죠. 네. 아,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세상에.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네.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 네. 언니를 만나고 왔는데 세상에 대박이 났더라고요. 여기서 기술 이전받아 성공했다고 내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네. 폼이 보나고 물어보다가 여기로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 본부장님은 찾아온 거 아니에요. 저 기술 주시면 안 될까요? 성공하고 싶어요. 네, 기술 이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네. 네. 기술 이전 네. 할까요? 저도? 기술 이전은 근데 개인한테 아무데나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할 수 없고요. 먼저 이제 기술에 대한 네. 비밀 유지 해박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아무나 이게 공개적으로 오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협약을 하고 또 기술을 개발한 담당자들하고 또 이제 미팅을 해야 됩니다. 아. 협의를 과정을 거치고 네. 이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잘 이제 매치가 되면은 해당 기술에 대한 이제 기술 가치 평가가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술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런 과정이 끝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이 되고. 이후에 이제 협약에 대한 이제 실무적인 이제 협력 계약이 추진이 됩니다. 세상에, 그렇군요. 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괜히 돈만 밝히고 세상에 나 너무 홍당무처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빨개요, 얼굴. 저희 바이오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성과들에 대한 이제 확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네. 제가 또 피부도 좋아가지고 특히 뭐 화장품 이런 거 기술은 네. 제가 또 홍보 짱이거든요. 네. 동네에서 내가 발랐다 하면은 다 언니들 따라서 바르거든요. 제가 네. 홍보 열심히 할게요. 네. 경기도 바이오선 홍보 대장 해도 네. 될까요? 네, 좋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럼 저를 네. 임명해 주시는 건가요? 네. 임명해 주신 의미로 화이팅 할까요? 화이팅. 경기도 바이오선 화이팅. 화이팅! 네, 경기도에는 바이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 등 우수한 바이오 산업 기반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과는 이러한 산업 기반을 연계하여 다양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인력 양성, 연구개발, 창업 등 다방면에서 바이오 기업을 지원하여 경기도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어머 진짜 경기도 바이오 기업들 진짜 대단해버려. 세상에 준비된 기업이랑 경기도 지원이랑 딱 만나버리니까 이렇게 대단한 제품들 나와버리잖아. 세상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 나처럼 맞지? 어쨌든 경기도 화이팅이고 경기도 바이오산업도 화이팅이야. 나도 화이팅이고. 세상에 나 본공이 하원하러 가야 돼. 잘 있어. 화이팅 화이팅.